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오늘은 유치애들을 위한 은신처 소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은신처가 중요한 이유를 아시나요? 첫째, 자연에서는 대부분의 타란툴라들은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에 숨어서 살아가는 거 아시죠? 근데 얘네들 작은 유치애들, 애기들은요, 더 심해요, 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작은 유치애들은 더욱 그래요, 더욱. 그래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자 아주 작은 틈새나 나무조각 밑에나 뭐 땅 밑에나 어디든지 다 숨어 있는 거. 그게 자체가 본능이에요. 본인들이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 하지만 사육되어지는 경우 관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통에 넣고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그게 어디겠어요? 네, 환한 곳이죠. 책상 위나 이런 밝은 곳에 두죠. 그렇게 관찰을 위해서 이렇게 밝은 곳에 두면 애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네,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알 리가 없죠.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치용 은신처를 저희가 제작하고 만들다 보니 벌써 이렇게 많은, 네, 이렇게 많은 은신처들이 생겨났네요. 큰 애들 있죠? 큰 애들의 경우 은신처가 많이 있는데 작은 유치용들은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은신처들을 하나씩 계속 만들고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해요. 아, 얘기가 또 탄으로 갔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법 중 하나가 은신처를 넣어주는 거예요. 은신처를 사용하는 거죠. 우선 은신처를 사용하게 되면 안정감을 찾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 등에 걸릴 확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장속도 물론 빨라지고요. 그리고 추가로 불안하여 털을 날리는 개체들 있죠? 걔네들이 털을 잘 안 날리게 돼요. 한 10번 날린다 그러면 한 5번, 4번 이렇게 적게 날리게 되는데, 이러면 뭐 개체에도 그렇지만 저희한테도 좋겠죠? 털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알러지가 없더라도 털에 맞아서 간지러움을 조금씩 느끼시는 분들,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처럼 샵이나 개인 브리더들은 개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개체들한테 이런 은신처들을 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개체들이나 아니면 뭐 메이팅을 해서 알을 작게 하기 위해서, 알을 작게 할 때는 은신처가 꼭 필요한 거 아시죠? 특히 뭐 골리앗 은신처 같은 거, 그런 거 코르코보드로 만들어진 은신처가 가장 효율이 높아요. 알을 잘 물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샵에서나 이런 데서는 잘 안 쓰게 돼요. 안 쓰다 보니까 추천도 많이 안 하게 되고. 하지만 저희 랩탈리아는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키우시는 분들, 초보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개발하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는 생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목적, 아시죠? 랩탈리아가 사육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국내에서 따라올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다양한 은신처, 유체용 은신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만들어졌던 제품들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은신처도 있고, 코르코 미니,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올 초미니 애들도 있습니다. 초미니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있어요. 지금 좀 특이한 스타일의 U자형, 안쪽에 U자형으로 파여 있어요. 이 새로운 은신처도 나올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은신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는 이런 작은 피클통이나 적재형 캐지 미니, 이 두 곳에 넣을 수 있는 은신처, 그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초초미니에요. 얘는 초초미니. 초초미니 같은 경우는 얘보다 좀 더 얘랑 비슷하거나 좀 작을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피클통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피클통 아시죠? 미니 피클통. 네, 미니 피클통에도 이렇게 은신처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올 얘는 초미니, 얘는 초초미니. 초초미니, 초미니. 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초미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사각, 제일 작은 미니 정사각에도 이렇게 은신 저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유목으로 만들어진 은신처 있죠? 지금 원래 판매는 이걸로 하지만 이 은신처도 물론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얘한테 들어가고 얘한테 들어가고. 큰 애도 들어가네요. 그죠? 들어가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유놈 대나무숲 반달, 얘도 지금 보시면 피크통에 들어가고 척진에도 들어가요. 초미니랑 미니까지 들어갈 수 있죠. 미니는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좀 작을 수,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잘하면 들어가긴 하네요. 사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요번에 또 만들어져서 판매되는 이 제품 자체도, 얘는 여기에 못 들어가요. 얘는 사각통이나 뉴사 와이드나 이런 데 쓰셔야 되고, 물론 아까 보셨던 U자 모양, 이 U자 모양 은신처도 안 들어갑니다.
얘는 길이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길이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물론 사각통이나 유사 YD에 사용해야 돼요. 자금대 안 들어가요. 자금대 들어가는 거는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작은 초초 미니 코르크보드 은신처랑, 그 다음에 미니 헤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나가 반달 은신처 초미니랑 미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기존에 판매되고 있었던 이 코르크 튜브용 반달 은신처는 이게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수입이 안 돼서 일부 사이즈밖에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서 새롭게 저희가 이거를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색깔이 왜 이렇게 때깔이 왜 이러냐. 네, 이것도 네, 표면 스타. 네, 표면 스타 해가지고 얘 자체가 곰팡이가 잘 안 펴요. 코르크 보드가 곰팡이가 잘 안 피는데, 거기에 한 번 더 살짝 겉면을 태워서 파시켜줘서 표면을 곰팡이가 더 안 피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환기가 잘 안 되는 이 두 가지 통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거는 수시 아니면 아크릴 제품 초미니는 미니 정사각에는 들어가지만 네, 피카통에서는 사용 못 해요. 피카통은 너무 꽉 맞아요. 네. 얘가 곰팡이 아예 안 피고, 얘나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출시된 뒷면에 막혀있는 이거 있죠? 네, 숫 은신처 뒤에 막혀있고 되어있는 거, 얘는 적정 미니에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잘 안 펴요. 잘 안 펴서 숫으로 되어있는 제품이거나 아니면 숫이 아닌 아예 인공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하고요.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큰 사이즈들은 알아서 넣으시면 되는데, 기존에 이런 작은 통에 들어갈 수 있는 은신처들이 없어서 그 은신처에 관련돼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천연 제품 자체는 곰팡이가 잘 필 수밖에 없어요. 잘 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껍질 부분이 잘 안 피고, 그 다음에 숫이 덜 피고, 그 다음에 아예 안 피는 거는 인조로 만들어진 그런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작은 은신처들이 존재하고요.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환기가 잘 되는 통에 넣어 주셔도 되고요. 환기가 제일 잘 되는 통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는 네, 크리스탈 사육장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사육장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사각통, 그 다음에 뭐 유사 와이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게, 환기가 잘 되는 통들을 보면 사이즈가 크더라도 네, 다 유체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초보자라 그러면 사육장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이거 어디든 무조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저랑 생각이 좀 반대죠? 저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사육장을 크게 만들어서 애들이 안전하게 거기에 은신처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사육장이 아무리 커도 스스로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진다 그러면 안정감도 갖고, 그리고 사육장 바닥이 곰팡이 펴서 전체로 퍼져서 이렇게 생물들이 죽는 경우도 있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보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실수를 해서 많이 죽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보자가 아니라 그러면 작은 통에 키워도 돼요. 작은 통에 키워서 어떻게든지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작은 데 키우세요 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항상 초보자 입장 눈높이를 맞추다 보면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키우라 그러면 죽이는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항상 피카통에 키우지 마세요. 환기가 잘 되는 통에 키우세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 이유는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영상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신처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네, 필요할 때에서 하나씩 구매해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이 작은 은신처들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가서 비용이 조금 높은 것도 있고, 그리고 재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 높은 재료를 구하기 힘들어서 지금 많이 만들 수가 없어서 금액이 높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어요. 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점은 알아주시고요. 아, 그리고 그래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구매도 안 하세요. 구매도 안 하는데 그냥 네, 랩탈레가 싫어서 비싸게 파네 뭐 어디 가서 글을 남기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도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영상 보시고 직접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랩탈에서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될 은신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작은 사육장에 맞춰 제작되고 사용할 수 있는 은신처를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